연꽃 많은 대원 사이다 보니 공양 풍경도 조금은 남다르다. 이렇게 이쁜 걸로, 이쁘고 좋은 걸로 따거든요. 밭에 가서 각종 나물과 채소를 따오는 대신 연잎이 주 재료가 된다. 잘생긴 연잎은 깨끗하게 씻어놓고 찹쌀과 콩, 대추 등을 넣어 밥까지 준비 완료. 우리 대운사에서는요, 예전부터 이 특별 시기로 해가지고 스님들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럼 다 대중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셔요. 절집의 대표 음식인 연잎밥은 대원사의 자랑이다. 절집의 대표 음식인 연잎밥은 대원사의 자랑이다. 연잎 위에 윤기 자르르한 찹쌀을 올리고 곱게 접어서 찌면 향긋한 연잎밥이 된다. 연잎밥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건강 밥상이 완성된다. 향기가 깊어서 이 밥에 연잎의 향이 이렇게 이제 비어들어옵니다. 연잎은 흰머리도 다시 까맣게 할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 한다. 또 빈혈 예방과 면역력에도 좋아 약용으로도 사용된다. 연꽃의 향기가 진하진 않지만 은근히 올라오는 게 특이하게 아주 맛있습니다. 연잎은 이제 자정엽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묻지 않고 물방울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청소하는 잎사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 살면서 이제 세상에 물들지 말고 피어나라는 것이 연잎의 가르침이죠. 연잎밥 한 술에 삶의 지혜까지 덤으로 배운다.